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절대로 오늘은 인터뷰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성공했습니다. 선생님께 맡깁니다. 영광입니다. 잠깐만 저쪽 좀 볼까요? 네. 야, 제가 엊그제 여기 전직 회장님한테 네. 쭉 지나가시다가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네. 작가한테 들으세요 하고 쑥 지나가시더라고. 예. 이야, 이건 분야가 다르셨어요. 이건 이거는 어떤 고수의 작품이길래 언급도 못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선생님이셨네요. 야, 이 안자이고요. 예, 서 있으신데 지금은 서 있으신데. 많지요. 그냥 많이. 근데 정말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아,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앉아 일어서 그랬는데 많고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 야, 이 안자 선생님. 네. 야, 좀 전에 이번에 전시회는 신입이라서 좀 송구스럽다 그러셨는데 아니 세상에 양심도 없지 신입이라면서 어떻게 대작을 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룹전, 단체전에 할 때는 정말 제가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작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셔서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을 할 때는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지만은 야, 그러면 선생님 그림 옆으로 그림 앞으로 좀 네. 더 옆으로요. 예. 예. 이야, 선생님도 적은 키는 아주 적은 키는 아닌데 지금 뭐 한 저기 예, 두 배 정도 예, 두 배 네.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은 그룹전이고 네. 어떤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 어떤 전시회죠? 남종 문인화의 그 맥을 이어오는 그런 단체인데 이제 저희는 의제 허백령 선생님 그 아래 희재 문장모 선생님이 계세요. 그 문화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이번에 45회 정기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질 예, 예정이에요.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이곳에서 8월 28일부터 8월 28일 바로 있네요. 기다려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8월 28일 수요일부터 이곳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수묵회라는 제45회 정기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의 모임이죠?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제자이셨던 희재 문장호 선생님 문화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인데 지금 현재는 보통 이렇게 그 문화생들 모임하면 선생님 그림으로 맥이 많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화 쪽으로도 흐르고 요즘 또 말하는 유화, 아크릴 또 그 수묵 재료를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장르도 아주 다양해지고 재료도 다양해지고 그런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야말로 그 맥을 잇는 한국화의 뿌리를 두었지만 네. 전혀 새로운 그렇지요. 다양한 네. 이제 그 진정한 그 한국 그림? 우리 그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한국화라는 그 범주에서 한국화의 폭이 예, 예. 어디까지인가? 예. 그걸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화를 하셨던 그 희재 문장호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흘러서 분위기가 변하면서는 서양화에까지 경계를 넘었다. 이제 취향대로 기본적인 공부는 한국화를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그 한국화 현 한국화의 현주소. 네. 요즘에 그 엊그제 이제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운님 삼방 오대전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전정 스님, 전정 선생님. 예, 전정 박항환 선생님. 예, 그분의 전시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전정 선생님 이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 소치 선생님 허련 진도 이렇게 해서 남종 문인화가 시작이 되면서 광주에는 의제 허백년 선생님 그리고 목포에 남노 허건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전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노 허건 선생님 이제 저희는 의제 허백년 선생님 이렇게 계열이 이건 분산이 아니고 아마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거목에 계신데 네. 그 뿌리가 어떻게 인사동까지 오게 되나요? 아, 인사동까지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수목회는 그동안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제 모임 전시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또 광주에서 안 살고 전국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작년에는 강진 아트홀에서 초대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나주 천연염색 박물관도 초대전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일본 교토에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 또 초대전을 한 바가 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회칙을 수정을 하기를 한 회는 우리의 본고장이 광주에서 그리고 한 회에는 지역을 돌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 대단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화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흐름을 보면 그냥 그 전통 산수화의 맥을 이어서 그대로 하시는 분 작가님도 있고요. 아주 소중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변형돼서 이제 현대적인 수목으로 가신 분도 있고. 더 멀리 먹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전통 중법에 맞추어서 아주 현대적으로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작가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양화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색을 찾아서 그렇게 그리시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야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아 제가 거기서도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늘 일복만 터져 있구나. 그죠? 늘 저는... 일복이 저는 희재 문장호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요. 지금도 무릎박제자입니까? 무릎박제자? 아, 그 표현을 많이 쓰대요. 21년, 20년인가요? 몇 년 전에 저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서거 8주년 기념해서 삼청동에 있는 한병원 미술관에서 유작전을 저희 제자들이 열어드렸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 작품 설명 드린다면 저는 이제 그림에 늘 이야기 저의 이야기들을 담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집은 저의 작업실이에요. 예. 저의 작업실 이름이 토굴이에요. 토굴은 그 건축물 대장에 토굴로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구릉지에다가 피난민들이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한쪽은 그 길 땅에가 붙여져 있어 한쪽 면이. 완전 토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늘 멍때리게 한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 현존하는 집입니까? 예, 현존하는 집인데 이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는 토굴이기 때문에 가리워진 이 벽면을 예. 그 옛날 토담집 그 윤사월 시에 나오는 아니 지금 현재 저기서 지금 저곳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태원동에 있는데 그 우리 저희는 거기를 달동네라고 불러요. 야, 이 뒤에 있는 이건 뭡니까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산은 제가 제목을 백긴산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공부하면서 산을 표현을 하잖아요. 아 백긴산? 그래서 그냥 백겼다 아, 내가. 멋있어요. 그래서 백긴산이고요. 그냥 산 하면 우리가 그 봉우리 생각할 때 웅장함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산의 웅장함을 그걸 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만든 산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베껴왔고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서해에서 말하는 서해의 필체 안진경체 획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가져와서 그 그림에서는 전통 피마준법이라는 준법이 있는데 그 준법의 선을 이렇게 차용해서 썼답니다. 그리고 채색은 그 여름이니까 쪽빛 그런 산 느낌으로 해서 채색을 넣었어요.
제가요 평생을 살면서 네. 여자를 잘 안 믿거든요. 네. 오늘 또 역시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선생님 인터뷰 안 난다고 해서 분명히 네. 너무 저기 인터뷰 잘하셨고 그 다음에 야 최적화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자는 믿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만 믿으십시오.